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결판입니다. 부산의 2030 엑스포 유치 여부가 여부를 결정할 국제 박람회기구 표결 결과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디의 리야드를 뒤쫓는 입장인 우리 정부는 파리 현지에서 최종 PT를 앞두고 치열한 보안 작전을 펼쳤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과한 표현 사과입니다.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과한 표현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사과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22.5%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감사 결과 하위 22.5%에 해당하는 46곳의 당협위원장을 총선 컷오프, 그러니까 공천 배제 대상으로 당에 권고했습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 지지도가 당 지지도보다 현격히 낮은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키워드 X정제 손절. 한동훈 법무장관과 배우 이정재 씨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진 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이 씨를 향해 이정재 손절, X정제 등의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일부 당직자들도 한 장관이 정무적 기획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여러 모색의 공감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한 포럼에 참석해서 절망적인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갈래의 모색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들과 상의하진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자신과 가까운 원외 인사들의 신당 창당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김창욱의 고백입니다. 소통 전문가로 불리는 스타 강사 김창욱 씨가 알츠하이머 의심 증상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올해 50세인 김 씨는 최근 집 호수도 기억하지 못해 병원에 가게 됐다며 앞으로 유튜브를 제외한 강연은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아주 좋은 행사가. 김치는 다양한 재료와 양념이 어우러져서 이웃을 배려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사가 되기 바랍니다. 원팀 코리아는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부산의 전략과 비전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을 지지해달라고. 숨가쁜 유럽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다시 내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귀국 후의 첫 행보가 직접 김장을 담근 겁니다.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요, 어제 이 주황색 앞치마와 주황색 모자를 쓰고 등장을 했는데요. 이 국민 대통 앞 김장 행사에 참석을 한 겁니다. 이 행사는요,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매년 주최하는 그런 연례 행사인데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 뭐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학생 등 2천여 명과 기업인 등도 함께 했는데요. 행사에서 담근 김치 10만 킬로그램은요, 전국 각지의 소외 계층에 전달이 됐습니다. 이날 김장 행사의 주제가 통합이었는데 그 말에 맞게 경기 파주 배추와 경북 의성 마늘, 뭐 충북 괴산 고춧가루 등 전국 각지에서 재료들이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도 전국 모든 곳에서 재료를 모았다면서 사회 통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약속하고 또 나눔의 의미도 강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김치는 다양한 재료와 양념이 어우러져서 또 일정 기간 숙성을 해서 먹는 것인 만큼 전국 모든 곳에서 절인 배추와 다양한 양념들을 다 모았습니다. 내가 집에 가져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과 함께 먹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열심히 맛있게 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분이 만든 거야? 어? 어우, 잘 만들었네. 맛있게 드세요.
진짜 맛있냐? 분위기가 너무 윤 대통령 오늘 오전에는 정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해외 순방 성과를 보고를 했고요. 그동안 이제 참모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민생 현장을 찾아서 들은 생생한 목소리도 소개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영 관계를 역대 가장 높은 협력 수준으로 격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은 자신이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민생 현장을 찾아 직접 목소리를 들었다며 그 내용을 전했고요. 정책의 중심은 현장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 조금 더 소개해드리자면요.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이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은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빈대 방역과 관련해 이 방역업체 측에서 원룸과 고시원처럼 취약시설이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니라서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개최지 결정까지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은 말 그대로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는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의 익명투표로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를 넘겨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오늘 밤 12시를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뛸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 유치를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순방 기간에도 각국 정상들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2030 엑스포에 대한 부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원팀 코리아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정상들과 며칠째 전화통화를 하며 부산 지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투표 직전까지도 회원국 정상과 통화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파리 현지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 지휘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한 총리는 현지에서 이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표들과 이 숨가쁜 면담 일정 등을 소화하면서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 총리는요 SNS를 통해서 이 엑스포 유치위원회가 발족 이후에 509일 동안 지구 495바퀴를 돌았다면서 그러면서 3,472명을 만났다고 이제 밝히면서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각오를 남겼습니다. 또 파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한 총리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민간 또 정부 국회 모두 다 하여튼 열심히 그 182개국을 거의 모두 접촉을 하고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최후까지 하여튼 끝났습니다라는 종이 울릴 때까지 그렇게 우리 민간과 정부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원국들이 우리 측 엑스포 유치 전에 특징으로 꼽고 있는 게요. 이 민관이 한 팀이 되어서 움직였다. 바로 그 점이라고 합니다. 민간 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까지 맡고 있죠.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까지 대기업 총수들도 총출동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주요 기업 총수들은 지난 26일까지 모두 파리에 머무르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 전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어제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투표 당일까지 현지에 남아서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 회장은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각오라는 것이 따로 있겠나, 이겨야 한다며 짧고 굵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전투하러 가겠다며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바삐 차량에 올라타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약 18개월 동안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민간 위원장으로 활약을 하면서 그야말로 강행군을 펼쳐왔는데요. 앞서 나온 최 회장 목소리도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천군만마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엑스포를 향해서 이렇게 진격을 해 나간다면 진격의 대한민국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30 세계 박람회가 곧 꼭 2030 부산 세계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마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Why me? This me is probably is Korea and Busan. The 2030 World Expo as a platform will provide answer to the questions that young people are asking. 개최지 투표 그리고 최종 결과 발표까지 한 12시간 정도 지금 남은 상황입니다. 자, 막판 판세 그리고 남은 변수 소개해 주시죠. 네, 2030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후보로 뛰어든 도시는 한국의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세 곳입니다. 번호는 부산이 1번, 리야드가 2번, 로마가 3번을 받았습니다. 최종 개최지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제박람회기구 182개 회원국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이 됐는데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도시가 나오면 그대로 확정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상위 2개 도시가 2차 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은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가 유력한 후보지로 꼽혀왔는데요.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던 우리나라가 민관이 한 팀이 되어서 총력전을 벌이면서 과연 막판 뒤집기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열세로 꼽혔던 이탈리아 로마가 유치전을 완주한 것이 이게 또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됐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 그건 또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략이 이거죠. 사우디 리야드가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는 것을 저지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2차 투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2차 투표에서 뒤집기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 로마를 지지했던 이 서방 세계 회원국들이 2차 투표에서는 사우디가 아닌 우리나라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 이탈리아 총리와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이 개최지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이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건 이제 사실상 이탈리아가 유치전을 포기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이제 외신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우디를 당초에 지지하는 걸로 표명을 했다가 이탈리아 지지로 이제 바꿨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보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 이루라 기자가 소개해 드린 대로 이탈리아를 지지하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이탈리아가 없어지면 그다음에서는 당연히 사우디가 아닌 우리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탈리아가 지금 계속 끝까지 가고 어쨌든 사실상 유치전을 포기한 거 이게 우리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할 부분이다. 이런 겁니다. 맞습니다. 또 그리고 일본도 이번에 입장을 발표를 했죠. 부산 엑스포를 지지하기로 방침을 이제 굳혔다는 그런 일본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온 것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 일본 정부가 애초 그 원유 수입 등 어떻게 보면 이 중동과의 관계를 중시해서 사우디 리야드를 지지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이 한일 관계 개선에 더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 국가들의 최종 결전이 이루어지는 기회는 바로 최종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과연 여기에 누가 연사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엑스포 개최지 투표에 앞서서 1번 한국의 부산과 2번 사우디 리야드, 3번 이탈리아 로마 순으로 각 20분씩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나서는데요. 표심을 굳힐 마지막 승부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누가 연사로 나설지도 철저히 보완에 붙여졌는데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 파리에 도착해 유치 지원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최종 연사로 유력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은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산 엑스포는 최종 도착지가 아닌 시작점이라며 한국이 성장한 과실을 국제사회에 돌려주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 6월 진행됐던 4차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사로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앞서 나온 윤 대통령의 목소리와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나온 반기문 전 총장 목소리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Korea is a qualified candidate. Korea has been fully investing in preparing for the Busan Expo.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See you in Busan in 2030. Thank you. 부산이 마지막이 아니라 스타팅 포인트. 부산이 앞으로 국제사회가 서로 지속 가능하게 모든 나라가 서로 잘 살고 있는 이런 것이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들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030년 엑스포는 이 과거 우리가 개최했던 대전이나 여수 엑스포와는 급이 다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5년마다 열리는 이른바 등록 엑스포로 행사 기간은 6개월에 달하고
전시 규모도 무제한입니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부산이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면 61조 원의 경제 효과와 50만 명의 고용 창출을 가져올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최첨단 기술과 상품을 세계에 선보일 기회를 잡게 되고 부산 역시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09일 동안 지구 495바퀴를 돌면서 3,472명을 만났다. 이게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엑스포 유치위원회가 이렇게 활동했다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우리 민관의 유치 노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선거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있었나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 만약에 이제 우리 만약에 내부에서 선거를 많이 치르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509일 동안 지구를 495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자체가 사실은 여기에 뭐 온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어떤 때보다 이 부분도 그 기업의 총수들이 열심히 하는 게 느껴져요. 물론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그런 느낌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온 국민들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제도 제가 아시는 분이요. 그 부산에 내려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러 가신다고 막 그러시는데 네.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 정말 뭐 사활을 건 노력을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후반기 윤석열 정부의 이제 국정 동력하고도 직접적으로 관계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큰 국가적 대사에 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부산 경찰청장 출신입니다. 아, 정말 네. 예. 부산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대신에 한때 한국의 성장을 이끌던 그런 항도에서 지금 많이 쇠락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큰 경제적인 효과를 이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이게 엑스포가 꼭 유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부울경 이제 부산의 발전을 축으로 삼아서 부울경 메가시티. 네네. 그러니까 김포를 뭐 서울로 편입시켜가지고 수도권을 더 키우는 그런 전략보다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드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막판 뭐 일본 또 우리 지지 쪽으로 선회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막판 스퍼트를 내서 꼭 유치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도덕이 없다, 부모 잘못이다 이런 취지로 말한 걸 두고서 당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이 위원장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네, 이뇨한 위원장이 지난 26일 이 당 행사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준석이가 도덕이 없는 건 부모의 잘못이 크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면서 그게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SNS는 물론이고 라디오 등에서 정치하는데 부모 욕을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 즉시 불쾌감을 드러냈었습니다. 또한 이 여권 내에서도요. 가족을 언급한 건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이어졌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나이 40 먹어가지고 당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당 행사 가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예,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고 부모 끌어들여가지고 남욕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패드립이라 그러는데 패드립이 혁신이냐. 부모님을 끌어들이게 되는 건 적절치가 않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전 대표 자꾸 가서 밖에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실제 정치인을 대상으로 욕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의도에 퍼졌던 건 이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했던 얘기들 다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동양적 예의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지적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부모님까지 꺼내드는 건 적절치 않았다 얘기드립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위원장은 어제 예정됐던 한국노총과의 이 간담회를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요. 언론 공지를 통해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자신을 향한 비판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정을 취소하고 공개석상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 위원장은 제가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이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고요. 또 한 언론에서도 애가 잘못되면 어른이 지적을 받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한마디를 한 게 부모님께 화살이 가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해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임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도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좀 애매합니다. 네, 이 전 대표는 앞서 언급한 임 위원장의 발언을 SNS에 공유하면서 무슨 말인지 솔직히 해석이 어렵다.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혁신위원장으로서 하여간 수고하셨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뇨한 위원장의 설화 사태 전말을 보고서요. 여권 안팎에서는요. 이뇨한과 이준석은 다르다. 이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여권 일부 인사들의 평가인데요. 신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모습에서 이뇨한 위원장과 이전 대표가 확실히 다르다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SNS를 통해서 이 위원장의 발언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치는 잘못할 수 있지만 용기 있는 신속한 사과가 더 어려울 때가 많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전 대표는 이 위원장을 비판하면서 다시 어디서 배워먹은이라고 또 막말을 한다며 역시 이 위원과 이준석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역시 이 위원장이 사과한 데 대해 잘했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선 사과 한마디도 안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전제를 두자면 정치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언급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고요. 이뇨한 위원장께서 빨리 사과하신 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그동안 너무 날선 말들로 주위에 상처 주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언행을 무수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누구에게 사과했다는 이야기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치의 언어의 품격, 말의 품격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김근식 위원장이 지적한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 발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까 저희가 녹취로도 들려드렸는데 나이 40 먹어서 당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당 행사 가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고 이준석 전 대표, 이뇨한 위원장 나이 차를 생각을 하면 사실 이 표현 상당히 거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을 김근식 위원장이 지적을 한 겁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하루 만에 바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앞서도 말했듯이 어제 일정 돌연 취소를 했고요. 이어서 내일까지 이제 자숙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밝히는 등 혁신위가 지금 한차 힘을 받아서 움직여야 할 시기인데 스스로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이런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일단 그 혁신위의 일정이 있잖아요. 모레 30일 회의에서 이 친윤계 핵심과 당 지도부 뭐 중진위원회 불출마와 함지 출마를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기로 이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과 내일 일정을 잡지 않겠다고 한 이뇨한 위원장도 이 30일 혁신위 회의를 통해서야 이제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당 일각에서는 이 주류에 대한 희생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당사들의 지금 반응이 냉담하고 또 여기에 이뇨 위원장의 발언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혁신위의 30일 승부수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회의적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 혁신위 주변에서는요. 이 위원장이 혁신안 관철을 위해서 혁신위 조기 종료라든지 이 위원장직 사퇴 등 또 다른 강경 카드를 던질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이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주장하는 희생론 이게 이제 정식 안건으로 내일 모레 이제 채택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 희생론은요.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다수 물갈이론 이것과 사실 맥이 다 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도 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제 발표된 당무 감사 결과를 보고서 여권 안팎에서는 총선 물갈이의 신호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어제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대상에 오른 200여 개 당협위원회 가운데 이 하위 22.5%에 해당하는 46명의 당협위원장에 대한 공천 배제, 즉 컷오프를 당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가 이번 당무감사 결과가 공천심사에 직결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특히 현역 의원들은 신희진 당무감사위원장이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은 원내 당협위원장, 즉 국회의원들은 따로 공천관리위에 문제가 있다는 권고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과 부울경, 즉 PK의 경우엔 전통적으로 당 지지율이 의원 개인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터라 사실상 TK, PK 의원들의 다수를 공천 배제하겠다는 의도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신희진 당무감사위원장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총 46명의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당협 활동에 좀 문제가 있다고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지지도에 비해서 본내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에는 또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달라는 의견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할 마음입니다. 실제로 TK 지역 출신 한 현역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무감사로 이렇게 다 흔들고 다녔을 때 총선에서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겠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경우 역대 총선에서 적게는 20%, 많게는 절반 가까운 이 현역 의원들이 새 공천장을 받지 못했던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제 발표된 이 당무감사 결과가 현역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 거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여기 이제 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을 포함해서 전략 공천을 원천 배제하자는 이 혁신의 제안까지 좀 어떻게 보면 비중 있게 반영하려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본선에 앞선 이 예선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당무감사 결과를 반색할 만한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바로 당무감사 결과 현역 의원 중에서 1위를 한 서울 송파을 배현진 의원과 이 원외에서 1위를 한 서울 동작을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요, 이 자리 배치를 둘러싸고서 또 시끌시끌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달라진 최고위원회의 좌석 배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간 김기현 대표 좌우에는 윤재욱 원내대표와 김병민 최고위원이 앉았는데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 대표 오른쪽에 김병민 최고위원 대신에 지난 23일 보궐선거로 선출된 김석기 최고위원이 앉아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관련해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석기 최고위원 당선과 또 회의 참석을 축하드립니다. 전국위원회에서 97%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해 그만큼 단합도 잘하고 지도부도 잘 이끌어달라는 염원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중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해서 보궐선거에서 뽑힌 사람은 그 전임자의 자리를 대체한다는 이 전례를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 일각에선 전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들의 순위가 있는 건데 나중에 보궐선거로 전국위원회 간접선거를 통해 들어온 최고위원이 1위의 자리에 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요, 전례에 따랐다고 하지만 40대 서울 광진과 당협위원장을 밀어내고 경찰과 대구 경북 출신 인사를 앉히는 모양새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과 청년들 시각에서 어떻게 보일지 우려된다고도 했습니다. 자, 두 분께 다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실장님께는요. 아까 예. 인유한 위원장의 사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한번 평가해 주시죠. 저는 한마디로 양비론 두 분 다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인유한 위원장님요. 저는 이분의 진정성 뭐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취임 이후에 통합 행보를 보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희 야당 행사에도 오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광주나 이런 제주 4.3 이런 데도 방문하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이분이 이른바 윤심 논란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혁신위가 발족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이고 그 참패의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의 의중이 거기에 깊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널리 알려진 공감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분이 그러면 혁신이 뭐겠습니까? 윤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당의 정체성을 찾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분이 이제 윤심을 언급했다. 저는 거기서 이제 굉장한 치명타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다시 이제 뭐 일종의 케어펀치 같은 게 이번 이제 부모 저런 말씀을 하신 거죠. 물론 뭐 사과를 빨리 하셨다고 하지만 사과를 했다고 해서 그 데미지가 저는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뭐 목요일 날 뭐 저 본인이 중대한 뭐 발표를 하거나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크게 예 파장이 있을 걸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준석 대표님 이분도 저는 잘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배워 어디서 배워 먹은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인유한 위원장이 뭐 말씀을 잘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큰 정치인의 그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더구나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대구 경북에서 활동하고 신당도 거기에서 지금 창당한다고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보수적이고 어른을 공격하는 그런 분들이 대구 경북 사람이거든요. 제가 거기 출신해서 잘 아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이 물론 실수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어디서 배워먹은 저런 말을 하는 거 예,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문제가 네. 많습니다. 네. 예. 자, 의원님께는요. 이제 의원님 본인도 아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무감사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2.5%의 하위 당협위원장은 컷오프 공부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은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에 문제가 있다고 공부하기로 했다. 이 얘기는 사실상 이제 현역 의원도 공천에서 빼야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결국은 TK하고 PK,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을 차지하는 지역인데 그 의원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총선이 되면 사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 어떤 정당이든요. 그 혁신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혁신안은 대부분 뭐냐면 뭐 중진 의원에 대해서 불출마하느냐. 이런 맥락하고 다 비슷한데요. 전체 당협별로 당무감사는 거의 다 해요. 어느 정당이든. 그래서 해서 이제 그 당무감사를 해보면 그 민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면 못하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그 하위의 몇 퍼센트를 잡는 건 이제 당마다 틀린데 그걸 아마 22.5%로 이제 해갖고 컷오프라고 말하는 거. 일단 자르고 가자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마 그 이 국회의원들이 관심 있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뭐냐면 그 지역 내 당 지지율이 있어요.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율. 그렇죠. 근데 그 이제 당협위원장 지지율이 있죠. 개인 지지율. 근데 그 당 지지율보다 그 개인의 지지율이 낮을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총선에 출마했을 때 과연 이길 수 있느냐 본선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은 깊이 고민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아마 그 자료를 넘길 겁니다. 그래서 권고를 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컷오프죠. 그걸. 그 지금 22.5% 말고 플러스 그 부분까지 컷오프의 대상으로 넣어라 하는 것이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의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내년 총선에 대한 여권의 고민 깊어질수록 현 정부의 스타 장관들에 대한 주목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단계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쌍두마차로 꼽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네, 이제 뭐 최근 어쨌든 국회 국민의힘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 수도권 위기론 그리고 인물론 부재 등으로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 때문에 이제 여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쌍두마차 이 정부의 투톱 공격수로도 꼽히는 두 장관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거취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지도가 높은 이 두 사람을 활용해서 총선 위기론을 돌파해보겠다 이런 의도로도 읽히는데 야당에서도 이 두 사람의 총선 영향력을 가볍게 받아들이진 않는 모습입니다. 최근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을 붙여야죠. 한 자는 범죄 혐의자고 한 분은 검사 아닙니까? 완전히 대비되는 구조죠. 일단 원희룡 장관의 그 같은 결기, 용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모두 다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다음 총선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될 텐데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각의 스타 장관들 차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예 한동훈 네. 장관이 지금 총선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원칙과 상식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아니 또 원칙 상식 한동훈 장관이 왜 나옵니까 지금? 원희룡 장관은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한번 붙겠다. 지금 본인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가 떨어지니까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아. 그럼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예. 떨어지면 끝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야권에서는 이제 특히 한동훈 장관을 향한 견제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제는요 한 장관이 지난 주말이었죠. 고등학교 동창인 배우 이정재 씨를 만난 걸 두고서 심지어 의혹설까지 나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어제 이 부분을 전해드렸었는데 지난 주말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장관과 이 배우 이정재 씨가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서울 현대고 오기 동창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이것을 두고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 알려진 경위가 우연은 아닐 것 같다면서 이른바 정치 기획설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어제 한민수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비판들이 저는 한동훈 장관 주변에 예. 정무적 기획을 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재 배우와 식사하는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띄운 것 같은데.
예, 들으신 것처럼 한 대변인은 이 고교 동창 한 장관과 이정재 씨의 만남이 정무적으로 기획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데 이 두 사람의 저녁 식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언론에 풀린 것이 의심스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두 사람의 만남이 처음 알려진 것은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목격담이 올라오면서부터였죠.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이 해당 사진을 직접 SNS에 올렸다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한 장관이 대놓고 총선을 준비한다며 배우 이정재 씨를 만난 건 연예인 마케팅이고 법무부 장관이 한가하게 연예인 친구를 SNS에 올린다고 비판한 건데요. 하지만 사실 한 장관이 직접 자신의 SNS에 이정재 씨와의 사진을 올린 일은 없었고요. 그래서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측 인사가 정정을 요구했지만 서 부대변인은 정정 대신 일국의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총책임자가 연예인하고 만나서 저녁에 식사하는 부분이 네티즌들에게 찍혀서 거론이 되고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나 이렇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아니고 이정재 씨를 향한 비판이 또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 장관과 배우 이정재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되니까 이 민주당 지지 성향 네티즌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 씨의 정치 성향을 추정하거나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온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에서는 이 요상한 조합이다, 이정재 어이없다, 그렇게 안 봤는데 그구와 친구냐,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고 하고요.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도 이정재 씨를 비판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재벌가에 편승했으니 재벌과 생각이 같은가 보다라는 등의 이 씨의 연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을 겨냥한 듯한 글부터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기 어려운 욕설이 섞인 이 과격한 반응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오늘 오전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야당에서는 이걸 뭐 정치 기획이니 뭐니 막 자꾸 또 한동훈 장관 꼬투리 잡으려고 하던데요. 배우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으로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국위 선양을 했고 또 어떤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게 아니라 고등학교 동창이랑 밥 먹은 게 전부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비판을 한다거나 악플을 단다거나 하는 걸 감수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정치 팬덤, 아마도 민주당의 강성 팬덤이겠죠. 그런 분들이 연예인에게 밑도 끝도 없이 악플 다는 걸 보면 중도층 국민들이 고개를 저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한동훈 장관하고 배우 이정재 씨의 만남이 화제는 화제인가 봅니다.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지만요, 이 주식 시장까지 또 들썩이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이 사진이 퍼진 어제 이 씨의 연인인 임세령 부회장이 하루 만에 154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그 돈을 벌었다는 게 아니고요. 이 장부상의 주식가치 상승,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분 가치가 이제 올랐다는 건데 임 부회장이 2대 주주로 있는 이 대상 홀딩스가 지주회사로서는 이례적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그런 상한가를 쳤기 때문인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대상 홀딩스는요, 전 거래일 대비 29.97% 2080원이 오른 9,020원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상 홀딩스가 상한가를 찍은 건요, 2020년 3월 이후 무려 3년 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대상 홀딩스의 주가는 오늘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방송 직전 오후 1시쯤 확인해 보니까요, 대상 홀딩스 주가는 어제보다 25.72% 2,320원이 더 오른 1,3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지난 주말 한동훈 장관과 배우 이정재 씨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는 소식이 이 대상그룹 종목을 향한 매수 심리를 부추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여권 내에선 이 역시 한 장관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식의 주식 상승을 하면 그 주식을 갖다가 이제 정치 테마주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정치 테마주에 그냥 아무런 어떤 주관 없이 뒤쫓아서 추동 매수하는 거 정말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거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두고서는요,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이미지 변신용이다, 또 이런 해석도 나온다고 해요. 네, 이 한 장관의 총선 출마 선언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최근 한 장관이 기업 친화적 행보로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한 장관은 초임 검사 시절부터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를 다수 맡았었고요. 재계 거물들을 줄줄이 구속 기소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명도 재계 저승사자였는데 하지만 최근 한 장관의 행보를 보면 유독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 활력 제고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울산 방문 때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 울산의 허허벌판 백사장의 조선소를 밀어붙인
정주영 같은 선각자들의 무모했던 용기, 이곳 울산 조선소에서 젊음을 바치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젊음을 바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제도로서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권에선 이러한 한 장관의 기업 친화적 행보가 내년 4월 총선 출마설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신의 전공인 법이나 수사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이 민생과 직결된 경제 문제에도 관심이 있음을 드러내며 기반 다지기에 나섰던 건데요. 이데일리에 따르면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한 장관은 여전히 수사 잘하는 엘리트 검사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다며 그런 이미지만으론 지지층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생 경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중도층까지 아우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요. 이제 말 그대로 월드스타죠. 배우 이정재 씨의 만남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서 민주당 일부 당직자들은 이제 정무적 연출, 그러니까 일부러 기획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의 의심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로 보이는 그런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장관보다는 이정재 씨를 겨냥해서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비판적인 과격한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재 씨를 비판할 것이 아니고 한동훈 장관을 비판해야죠. 지금 저는 한동훈 장관 보고 있으면 이분이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위원의 모습이 아니고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연예인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죽하면 보수 언론에서도 자중하라고 비판을 하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읽은 글을 보면은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가 예능 국가라는 개념을 꺼냈단 말이죠. 모니터 사회, 그러니까 휴대폰 모니터, 텔레비전 모니터, 그러니까 언론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이제 관심을 끌고 그걸 이제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지금 어떤 좀 깊지 못한 얄팍한 그런 정치 현실을 비판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의 케이스가 여기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금 본인은 이제 뭐 여의도 사투리를 안 쓰고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모습은 지나치게 보수층, 기득권층, 그다음에 검찰의 그런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사투리를 쓰고 계시는지 아는가 이런 저는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로 큰 정치를 하시려면 사회의 큰 아젠다, 기본적인 아젠다, 가령 뭐 저출산이나 양극화, 기후변화 같은 우리나라의 정말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성찰과 사색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정책적 제안으로 발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처럼 너무 저렇게 텔레비전에 나오시려고 하고 어떤 세인들이 이목을 끌려고 하는 저런 모습으로는 뭐 국회의원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정치인이 되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이제 기자도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지금 이런 모든 이벤트 같은 거는 그 한동훈 장관이 직접 기업 기획했다 이런 부분을 알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아니 무슨 이정재 친구라며요. 지금 한동훈 장관하고 같은 친구인데 친구랑 밥 한 끼 먹었는데 뭐 그런 걸 기획을 하겠어요? 그건 너무나 도넘은 그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계속 언론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 마치 연예인처럼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강성 의원들이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정재하고 한동훈 장관이 만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부러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갖고 저렇게 난리지 뭐 한동훈 장관이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사진 찍은 거 올렸다 막 이렇게 거짓말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또 그 반성하지 못하고 계속 공격성으로 나가는 거 이런 거 보면 그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한동훈 장관과 이정재 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 비판한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뒤에서 하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포착된 사람들이 일단 민주당 현역 의원은 아닌 당직자라는 거 저희가 바로잡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최강욱 전 의원에게 이 비상징계를 내렸죠. 그런데 그런 민주당에서 또다시 정부를 겨냥한 일종의 막말 논란이 지금 터져
나와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경파 의원들이 중심에 섰습니다. 네, 문제가 된 건요. 민주당 초선 강경파 의원 모임인 이 철엄의 소속 김용민 의원의 발언입니다. 김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법함을 보면 내년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이 계엄 저지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주장해온 대표적 의원이죠. 바로 김용민 의원인데 김 의원이 급기야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까지 말을 한 겁니다. 네, 김용민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릴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건데요. 헌법상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시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야 발동하도록 돼 있는 이 계엄을 총선과 연관시켜서 언급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에 온 윤 대통령에게 면전에서 그만두라 이런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는데 당시 모습 보고 오시죠. 제가 늘 평상시에 얘기했던 얘기는 그런 자연스럽게 이제 그만하시죠, 그만두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들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한테 반응을 했고 뭐 살짝 웃더라고요. 그냥 너무 이제 어이없다라는 표정인 것 같기도 했고. 지금 저희 기자들의 보도를 들으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는요, 도대체 김용민 의원이 왜 뜬금없이 계엄 얘기를 했나 이거 궁금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을 하는데 기사를 읽어보면 결국은 이게 저희가 뒤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흥행하고 있는 어떤 영화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의원이 계엄 얘기라는 게 말이 그렇지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민주사회 대명천지에 계엄령 발효했다가 어떤 국민의 저항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계엄령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런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요 같은 철엄의 소속 민영배 의원의 돌출 발언을 놓고서도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네, 민영배 의원은 그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거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민 의원은 헌법이 규정한 탄핵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탄핵하면 무슨 큰 난리라도 나냐면서 감정 섞인 과격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것이 1년 전부터 이미 동네 방네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국회의원들이 얘기했다고 그걸 뭐 팔리게 진짜. 탄핵이 무슨 큰 뭐 난리라도 납니까, 그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예요, 그때. 탄핵에서 딱 발목을 잡아놨으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사실 발목대기를 뿜질러놔야 된다니까요. 그런 나쁜 짓을 못하게 해야 돼요. 방금 들으신 발목대기를 뿜질러놔야 한다는 민영배 의원의 말은 지난해 4월 여당이 검수완박 입법 관련 합의를 파기했을 때를 언급하면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미리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말 자신이 탄핵을 추진했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처럼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선 두 의원, 앞서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그러니까 여성 비하 발언 때 함께 그 단상에 있었던 그런 의원들이기도 합니다. 네, 당시 논란의 발언이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나오면서 사실상 민 의원이 판을 깔아준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었는데 특히 이 민형배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이 최강우 측 의원이 여성 비하 발언을 할 때 제지하지 않고 함께 웃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요, 이 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 자격 1개월 정지 비상 징계를 내리긴 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두 의원에 대해서는 두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영민 의원의 경우 그 이후 이 최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논란과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여전히 이제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요. 민영배 의원은 되려 이 논란이 불거진 게 자신과 김용민 의원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최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이 나온 다음에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언행주의령을 내렸었죠. 하지만 이거 별로 잘 지켜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 행동과 말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는데요.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등 내년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설화가 잇따르자 단속에 나섰던 겁니다. 지난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교만하다 또는 폭주한다, 일방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도록 정말로 몸가짐, 마음가짐, 행동과 말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대표뿐 아니라 홍익표 원내대표도 탄핵론을 주장하는 의원들에게 자제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민주당은 막말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막말과 설화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이 강경책을 내기도 했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막말이 이어지면서 소위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당 지도부는 난감해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모경 원내대변인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조심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의원님들에게 저희가 전달은 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의원님들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 수위를 좀 잘 지켜주기를 저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를 넘는 막말이 계속되니까 비명계에서는 엄중 조치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윤영찬 의원은요. 단호한 징계가 필요한데 이런 절차가 없이 말로만 하니 또 다른 사인을 주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원욱 의원 역시 민주당에서 막말은 상식이 돼버린 것 같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그러니 민심은 점점 멀어져 간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역시 막말 의원들에 대한 엄중 조치 촉구하고 나섰죠.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SNS를 통해서 김영민 의원과 민영배 의원의 발언이 허무맹랑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부적절한 언행을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아무리 엄포를 놓아도 이런 막말이 방치되는 한 변화를 기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을 비판하며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과 김용민 의원부터 당장 컷오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니 도대체 현실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면 일부 의원들의 이러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언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국민의 민주적 공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 공천 배제하겠다라는 게 그냥 허언이 아니라 진실이라면 현역 의원 중에서는 민영배 의원과 김용민 의원부터 당장 컷오프하겠다고 발표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지금 뜬금없이 탄핵 이야기하고 또 최강욱 전 의원이 암컷 이야기할 때 옆에서 웃으면서 박수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그 같은 공천 룰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라면 지도부가 민영배, 김용민 두 사람은 컷오프하겠다라고 오늘이라도 좀 발표하기를 바랍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과는 달리 이번 두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인 견해로 볼 수도 있어서 지도부가 징계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안팎에서는요 최근 이제 흥행 과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을 언급하는 발언들이 부쩍 또 늘었습니다. 이게 또 눈길을 끌고 있죠. 네, 이 전두환 일파의 12.12 군사 반란을 손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은요 엿새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올해 중순 개봉돼 천만 고지를 밟은 영화 범죄도시 3 이후에 가장 빠른 흥행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가 흥행 몰이에 성공을 하자 야당 안팎에서 영화를 관람했다며 정권을 군부 독재와 비교하는 발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어제 서울의 봄 영화를 보았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 했던가.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쓰고 휘두르는 검사의 칼춤을 봅니다. 군부 독재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검찰 독재도 모습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언제든지 국민들은 탱크로 밀어버리면 되는 존재로 여기는 독재의 피, 독재적 발상은 음습한 곳에서 아니 때로는 대놓고 악의 쇠사슬처럼 이어져 가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한 소감을 밝히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현재에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도 SNS에 하나회가 검난을 일으켰던 검찰 특수부와 오버랩됐다면서 훨씬 더 잔인한 역사가 2023년에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용민 의원의 개헌 발언 역시 서울의 봄의 흥행을 의식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과거에도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변호인 등 현대사 관련 영화가 나올 때마다 이른바 영화 정치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현 정권을 사실상 군부 독재와 동일시한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뭐 강성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의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제 저희가 잠시 전해드렸지만 이 대의원의 그 권리당원의 어떤 비중표의 비중강화 문제 이런 걸 놓고서 상당히 내부 안에 안팎으로 지금 시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비명계의 친명계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 비명계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공개 행보에 나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연 내용이요, 마치 이 측근 원외 인사들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힘을 싣는 것처럼 해석이 돼서 또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친이낙연계 싱크탱크로 불리는 연대와 공생 학술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현재 민주당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 영향으로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직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합니다. 민주당은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왔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절망은 갈 때까지 갔습니다. 지금의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갈래의 모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상의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분들의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합니다. 이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는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제3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들과 상의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한다는 건데요. 최근 이낙연계 원외 인사 조직이 새로운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뒤 나온 발언이라 이를 염두한 발언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랐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여러 갈래를 모색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 강사의 고백입니다. 김창옥 씨가요, 알츠하이머 증상을 고백해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뛰어난 말솜씨, 유머 감각으로 이 소통 전문가로 정평이 난 이 김창옥 씨인데요. 이미 여러 기업과 공공기관 또 방송 등을 통해서 얼굴을 알린 스타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내 인생을 뒤흔들 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알츠하이머가 치매 의심 진단을 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영상에서 김창옥 씨는요, 처음에는 숫자를 잊어버리다가 급기야 자신의 집 전화번호와 집 호수까지 잊어버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고 또 뇌신경외과에 가서 뭐 MRI와 PET CT 등을 이제 촬영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관련 검사를 받은 결과 알츠하이머 의심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제가 자꾸 뭐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처음에는 숫자를 잃어버려요. 전화번호도 잃어버리고 집이 몇 호인지 잃어버리고 갔는데
약간 치매 증상이 있다고 MRI하고 PET을 찍자고 했어요. 알츠하이머가 저한테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어디서 저를 만나도 몰라요. 아니 근데 특이한 행동을 하면 알 수 있어요. 뭐 덤블링을 하면서 온다든지. 또 신살인 김창옥 씨는 기억력 검사 결과 또래의 평균 점수인 70점보다 현저히 낮은 0.5점, 0.24점 정도로 이 1점이 채 안 된 게 안 됐게 나왔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이 알코올과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술을 마시지 않는 자신이 어디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생각을 해보니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같았다며 아픈 사연도 털어놓았습니다. 이어서 이 관객들이 재미없어하면 불안하다며 강연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뭐에 스트레스를 받았지 생각을 많이 해봤네요. 근데 좀 큰 게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엄마 때리는 상황이 많이 있었고 엄마는 그 삶을 너무 힘들어했고 또 저는 그 엄마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좀 압박이 있어요. 압박. 눈치 많이 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재미가 없어 하면 그걸 엄청 불안해요. 김창욱 씨의 강연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보고 들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팬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김창욱 씨는 이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강연이 버겁다고 밝히면서 일반 강의는 거의 그만뒀고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강연은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알츠하이머 검사를 다시 받을 계획이라고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두 번째는 사생팬 무서워요입니다. 아, 가수 정동원 씨 얼굴이 보입니다. 사생팬에 대해서 아주 강경 대응을 또 예고하고 나섰다고 하죠. 네, 이 정동원 씨 소속사에 따르면요. 최근 정동원 씨의 일부 팬들이 연습실이나 이 자택 근처를 배회하거나 기다렸다가 정동원 씨에게 인사를 시도하는 등 약간의 이 사생활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또 이 소속사 측에서는 일부 팬들의 사생 행위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를 하고 강력한 형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있어서 어떠한 관용 없이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정동원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씨라고 하니까 좀 어색합니다. 사실 저희가 보통 군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이제 정동원 씨 같은 경우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 정동원 씨는 2007년생으로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17살입니다. 지난 2020년 저희 TV조선 미스터트롯 시즌1에 출연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했었죠. 과거 영상 잠시 보고 오시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최근 정동원 씨의 자택 위치가 공개되면서 로비로 찾아오는 사생 팬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이서 오고 또 정동원 씨와 자주 마주치는 바람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연예인들 이 사생 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우 정말 한두 명이 아니죠. 네, 최근 막을 내린 뮤지컬 배너 분장실에서는 이 박은태 배우의 한 사생 팬이 무단 침입해서 흉기 난동을 벌여서 충격을 빠뜨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생팬을 제압하던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 씨가 손가락 부상을 입기도 해서 팬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취재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요. 최근 사생팬들 중에서는
연예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캔 뒤에 이를 또 제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는데요. 관련해서 배우 장근석 씨도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고용한 정말 믿고 신뢰했던 운전기사가 사생팬과 내통한 사실을 알게 돼서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밝혔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일본에서 운전을 해주시는 드라이버 분이 있는데 어떤 사생팬이 그 기사분이랑 내통이 돼서 내가 어디 가는지 위치를 다 실시간으로 다 옮겼던 거죠. 와. 내가 그 드라이버 분을 되게 좋아했었거든. 선물도 주고 뭐 이랬었던 사이였는데 그 사생팬이 밉다 이런 것보다 인간적인 배신감? 그렇죠. 이런 게 좀. 세 번째는요. 비밀이지만 안다입니다. 이게 무슨 사연입니까? 네, 바로 북한 선거에서 반대표가 나왔다는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가 이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제 북한에서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함경남도의 한 선거구에서 투표를 했고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이 이 모습을 사진 등으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타국이나 먼 바다에 나가 있거나 연로한 이유 등으로 선거장에 나갈 수 없는 선거자들은 이동투표함에 투표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요. 투표 결과에 대해 약 99.6% 정도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투표율이 100%라고 봐도 무방한 수치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반대 투표율 부분인데요. 조선중앙통신은 도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 투표율이 0.09%가 나왔고 시군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에 대해서는 0.13%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가장 최근 선거인 2019년 7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99.98%가 선거에 참여해서 100%가 찬성했다고 전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처럼 반대 투표율을 전례 없이 공개 보도한 것은 선거가 민주적으로 치러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비밀 투표. 이게 보장됐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바로 투표함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네, 약간의 반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이날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유권자가 어느 쪽에 투표했는지 알 수 있도록 찬성과 반대자를 붙인 각각 녹색과 적색으로 된 이 투표함 두 개가 설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저번 선거에서는 선거장 중앙에 흰색의 투표함 하나만 놓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별도의 이 반대 투표함을 마련한 거죠. 또 선거위원들이 주민들에게 무조건 이 녹색함에 넣을 것을 노골적으로 강조를 했다면서 녹색함이 찬성하는 투표함이니까 헷갈리지 말고 반드시 선거표를 모두 녹색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신신 당부했다고 합니다. 아마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아무도 빨간색 하면은 투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이 관측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대표가 나오긴 했습니다. 도대체 이제 혹시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었을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우리 통일부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통일부는 민주적 선거제도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정권 내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민주적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계속되고 경제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민 민심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과 조치로서 약간의 제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측 입장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지금 투표율 보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투표 참여 등을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소위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찬반을 색상이 다른 투표함에 투표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민주적인 선거제도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정권 내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